판타지아 보면 1등과 4등은 지코 최정훈. 지코 최정훈. 아 진짜 우리 애기 자꾸 엮이냐. 근데 이거 짠. 아 진짜 우리 애기 자꾸 엮이냐. 근데 이거 짠 거 아니야. 진짜 우리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. 자 한번 가봐. 니네 추리해서 하는 거. 저는 이렇습니다. 1등 최정훈, 4등 지코. 왜? 이 왜? 왠지 제가 모니터를 쭉 했을 때 아 그리고 둘이 또 같은 방을 썼었잖아요. 뭔가 이 브로맨스가 굉장히 느껴져서 형도 또 야 갑자기 제 눈이 이렇게 느끼하게 이러면서 돈을 많이 쌌다고 생각해서 우리 느끼해네 느끼해네 왜 이렇게 느끼하냐 같이 목욕도 하고 그치 목욕했지 우리 저는 1등 지호 4등 정훈이 저 똑같습니다 지코 최정원 네 나 이번에 지코랑서 이겨야 돼. 이런 느낌으로 가서 1등이 제가 되지 않을까. 네. 아, 저는. 야, 또 똑같네. 똑같네, 진짜. 네. 러쉬랑 정훈이랑. 야, 또 똑같네. 똑같네, 진짜. 네. 러쉬랑 정훈이랑. 1등이 제발. 저고요. 4등이 지호. 당했지만. 1등이 발표해주세요. 자, 1등은 꼴등을 발표해야 기분 더 나쁠까? 최악! 그냥 꼴등을 해야겠다. 악 중에 악! 얘랑은 팀 진짜 싫어! 이 사람은? 스야코! 제 이유 맞죠? 맞아. We are this baby. 두 번. 우리 두 번 나왔네. 아, 나는 이유가 나 분명했어. 왜냐면은 지코의 기운, 너의 좋았던 기운은 네. 그 삿포로에서 네. 다 쓰고 온 거야. 여기서는 너의 그 똥 기운이 아마 먹힐 거야. 아 먹혀. 단순. 형도 기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. 네가 뭔데 기운 얘기를 하고 있어. 그냥 나 지코 그래서 좋지 않아 형. 단순해. 아 근데 지코 많이 삐진 것 같아. 쉽지 않아. 지코 괜찮니? 네. 괜찮습니다. 자 이제 팀장님의 속마음은 들었고 일단 지코 씨부터 원하는 팀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누구를 고려하나? 각계로 가 그냥. 각계로 가 그냥. 그나마 너도 이제 아 진짜 오늘 이기고 싶은. 그렇지. 이기고 싶은 이 사람과 함께 이 팀장과 함께 우리 오늘 진짜 못해도 한 10시간 이상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습니다. 아, 역시. 사적인 감정. 네, 역시. 무조건 저는 좀 메커니즘적으로. 메커니즘. 네. 제가 봤을 때는 전 용진이 형이랑 하는 게 오케이. 이게 오케이. 네. 나이스. 오케이 나이스예요. 아니 내가 4등 뽑았으니까 여기서 지코 하려고 하시는 거죠 형? 아니야. 거기서 지코 하시려고. 오케이. 거의 뭐 알턴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. 아니 지코